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눈 수술만 세 차례. 곧이어 다리 신경이 아파왔고 대부분의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현재 그의 몸은 구석구석 성한 곳이 없다. 정철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고 있다. 혹시 이 빛이 보입니까? 전혀 안 느껴지세요? 네. 지금 불이 켜진지 안 켜진지 안 느껴지신다고요? 네. 예. 여기 몇 개 보이세요? 전혀 안 보이세요? 정철 씨의 눈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눈의 안쪽, 안저에 대한 정밀 검사가 실시됐다. 정상인 안저의 경우 혈관이 곧고 또렷하다. 그러나 정철 씨의 경우 미세혈관이 터져 그 형체를 거의 알 수 없다. 눈문제의 우한은 안구 위축 때문에 완전 실명 상태이시고요. 좌는 백내장이 심해서 시력은 안전 수집, 사회적인 실명 상태입니다. 특히 당뇨 망막병증은 유병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당뇨 발병 5년 뒤엔 25%, 15년 뒤엔 약 78%에서 당뇨 망막병증이 생긴다.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액투석을 받아야 하는 만성신부전증 역시 당뇨 합병증 중에 하나다. 40대 초반의 남덕기 씨, 그는 과식을 피하기 위해 식판에 밥을 먹는다. 당뇨병도 식사 조절이 중요하지만 만성신부전증은 이보다 더 가혹하다. 배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도 최소한만 마신다. 신부전증은 그런 걸 못해요. 물 같은 것도 먹으면은 그게 축척이 되기 때문에 무게로 나가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가 있어요.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몸무게를 체크한다. 단 몇 그램도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체중이 많이 오면 호흡곤란이 와가지고요. 고생한 적 많죠. 왜 호흡곤란이 오죠? 폐에 물이 차니까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통 들어와서. 당뇨 환자의 15%에서 나타나는 만성 신부전증. 남덕기 씨는 올해 초부터 혈액 투석을 시작했다. 이틀에 한 번 투석하는 시간은 늘 고역이다. 하지만 꼬박꼬박 투석을 하지 않으면 몸에 요독이 쌓여 생명이 위태로워진다. 특히 신장은 6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 뚜렷한 증상이 없다.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는 이제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콩팥 기능이 조금씩 나빠지다가 2010년 1월에 입원하셨을 때는 콩팥 기능도 거의 한 10% 이하로 떨어지고 부종도 심하고 폐에도 물도 차고 하는 상황이 돼서 그때 당시에 이제 투석을 시작하게 되셨죠. 그래서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사고체는 모세혈관의 집합체로 당뇨병의 집중 공격 대상이 된다. 정상인의 경우 세포가 균일하고 혈관도 곧지만 당뇨 환자의 경우 고혈당이 사고체의 미세혈관을 막아 군데군데 엉켜있다. 특히 일반인에 비해 당뇨병이 있는 환자의 경우 만성신부전증에 걸릴 가능성은 3배나 높아진다. 당뇨 환자 중에 3명 중 1명의 경우에는 만성 콩팥병 합병이 되는데 일반인에 비해서 좀 많은 비율이죠.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많은 비율로 만성 콩팥병 합병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들의 경우에 만성 콩팥병 합병이 되면은 그 증세가 심하고 진행이 빠르고 사망률도 비교적 대단히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당뇨 합병증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 당뇨병의 총 의료비는 지난 96년에 비해 2005년 8배가량 급증했다. 온몸을 위협하는 당뇨 합병증.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도 같다. 흔히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합니다.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결승점까지 달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달리는 중간에 위기의 순간을 겪기도 한다는 점이 우리네 인생과 많이 닮았죠.
당뇨병 역시 마라톤과 같은 질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는 지금 당장 증상이 없어도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경기를 하다가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결승점에 들어가지 못하듯이 당뇨병 역시 괜찮겠지 하는 순간의 방심이나 내일부터 하지 하는 귀찮음이 때론 자신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합병증만 없다면 당뇨병은 결코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평소에 당뇨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평생을 보낼 수도 있고 합병증의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두고 평생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 하는 질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당뇨와의 건강한 동행,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지난 10월 중순 부산 해운대에 3천 명에 달하는 당뇨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다같이 출발! 이날 5km 걷기 대회가 해변을 따라 이어졌다. 같이 가면서 건강도 체크해 주시고 세계당뇨연맹과 대한당뇨병학회가 당뇨병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치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적절한 혈당 관리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뇨병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당뇨를 우습게 봤다가 신경 안 쓰고 또 자각증상이 없다고 해서 시기를 놓치면 합병증이거든요. 정말 당뇨병의 합병증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오기 전에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늘 자기 몸을 체크해야 된다는 거. 해마다 급증하는 당뇨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서태평양 지역의 당뇨병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당뇨병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논의하고 있다. 당뇨병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 개인 질병의 차원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야 하는 질병임을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당뇨는 국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보건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공중보건 관련인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나 보건기관들이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한 당뇨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당뇨병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당뇨병 예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2006년 고베 성명서를 통해 생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식생활 개선과 활동량을 늘려 당뇨병을 예방하자는 33운동이 그것이다. 이 운동은 체중 3kg과 허리둘레 3cm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일본 당뇨병 인구는 900여만 명에 달하고 당뇨병 예비 환자의 경우 10년 사이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체중 3kg. 체중을 3kg, 허리 둘레를 3cm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병을 70에서 80%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체중 3kg, 허리 둘레 3cm를 줄일 경우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의 예방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33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33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고 마사시 가족. 체중과 허리둘레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식생활을 바꾸었다. 33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기름지고 열량이 높은 음식 대신 소박하고 담백한 음식들을 먹고 일상에서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것. 생활 속에서 실천한 33운동의 효과는 건강으로 이어졌다. 3년 전에 아내가 33운동이라는 것을 듣고와 식생활에 접목시켰습니다. 덕분에 지금은 허리둘레도 꽤 줄었고 건강검진 결과 혈당치를 포함해 정상 범위에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충의시장. 충주시 보건소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시장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혈당 검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생계활동에 바빠 병원을 찾을 여유조차 없는 주민들을 위한 배려다. 보다 적극적으로 당뇨병을 극복하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다. 얼굴 씻듯이 바르.
씻으셔 관리해야 돼, 발. 의료 혜택이 열악한 읍면 지역을 시작으로 충주시 보건소가 당뇨 발견 사